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저희가 질이완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술이 참 많은데요. 네. 오늘은 많이들 이제 얘기하세요. 원장님, 저는 잘 몰라요. 원장님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증상별, 이거는 최고예요. 이런 시술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가장 이제 다양한 연령대 분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도 많이 차지하는 분들이 이제 출산 후 폐경 전까지. 네. 이완증 있어요. 실방기가 심해요. 요실금이 있어요. 네. 요 나이대, 요 증상에서는 이 시술 묶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하는 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묶으면 최고입니다 하는 게 질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출산 후에 질이 많이 이완된 증상이 있다 하고 요실금도 있다 이랬을 때는 제일 해주고 싶은 시술은 비비브 플러스 필러입니다. 효과가 비비브는 전체적으로 레이저를 비비브를 조사하면 전체적인 탄력이 생기면서 요실금도 좋아지고 질 탄력도 생기는데 아무래도 출산을 하면서 많이 늘어난 곳을 조금 필러로 조금 같이 채워주면 확실히 더 많은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아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많죠. 그래서 진짜 많이 네.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불편한 증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건조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신 나이대가 오세요. 네. 즉 건조증이 심해서 관계하기 너무 힘들어요. 뭐 아파요. 하지만 전 이완도 되어 있어요. 하는 연령대가 나타나죠. 네. 그 경우는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그 경우는 한 가지를 고른다 하면은 금실, 그리고 조합을 해달라고 하면 비비브 플러스 금실을 조합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해드렸을 때 우선은 금실이 이제 건조증 때문에 관계를 못 하시는 거를 해결을 해주면 비비브도 분명히 건조증이 개선을 많이 시켜주는데 거기에 이완된 것까지 증상을 개선시켜주시니 그리고 요실금도 예방을 네. 하고 좋아지니까 그래서 네, 관계하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시술을 다 뭐 한 가지 말고 여러 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은 증상을 먼저 나는 뭐가 불편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폐경 전에는 비비브랑 필러 가 들어간 게 물론 질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개 조합을 했을 때 좋고요. 건조증이 생기는 폐경 전후에는 보통 비비브랑 금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 한 가지밖에 못 고른다 했을 때도 그 증상에 맞게끔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맞아요. 조합을 했을 때 더 좋습니다고 내가 증상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강 조합은 비비브 필러 금실 아니에요? 돈만 문제가 안 된다면 가장 좋긴 합니다. 네. 다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하면은 할 수 있기는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게 비용이 많다 보니 이제 한꺼번에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고 두 가지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으시고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내가 증상에 맞게끔 또 나중에 시술 받고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뭐 한꺼번에 세 가지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거하고 몇 달 있다 요거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금실은 그래도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기는 하고요. 젊은 분들은 우선 금실을 바로 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잘 모르겠고 저희 영상 보고 궁금한 것만 한가득 생기셨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병원이나 저희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